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청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일을 두고 전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오늘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매훈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모인 교정.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학생 대표와 함께 교사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전달합니다. 학급수와 같은 39개의 사랑의 회초리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쳐달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진 것입니다. 집에서 엄마 말보다는 더 잘 들을 것 같아가지고 교육이 필요하다면 따끔한 회초리로 좀 사랑의 매를... 학교 측은 학생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입지라는 글자가 새겨진 연필을 전교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입지는 율곡 2의 경목요결 첫 장에 나오는 말로 처음 학문을 하는 사람은 맨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형님들이 선생님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어주냐에 따라서 교육의 성패는 달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합니다. 우리는 인권,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학교를 학부모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데 앞장선다! 앞장선다! 요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교육 현장. 이 같은 현실에서 사랑의 회초리 전달은 교사들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되찾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훈육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CJ 뉴스 이나원입니다.